대기업 계열의 의류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재무팀에서 일을 하면서 회계 파트랑 세무 파트도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대기업에 있으면 대부분의 업무의 70% 80% 이상은 의사결정을 받을 대상자와 소통하는 일, 의사결정 보고자에게 들어가야 될 보고서 작성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브릿지바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공유해주고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비용에 대한 확인, 그리고 적절성에 대한 확인만 되면 그 비용은 바로바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저희도 빠르게 지원을 해서 지급이 되지 않아서 다음 프로세스가 막히지 않도록 그냥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저희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언제나 들어오는 비용들에 대해서 연구위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은 안 된다고 하는 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앞에 상황은 전후 사정은 우리는 그 과정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이 아 이게 잘 돼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는 나는 끝에서 그냥 회계팀에 있는 결과만 듣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같이 과정 중에서 가고 있는 하나의 브릿지바이오의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회계팀 사람 이게 아니라 브릿지바이오의 그냥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야, 그냥 그 조직 안에서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해지다 보니까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년 동안 다시 한번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1년의 과정들을 또 올해 연말에는 또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내년도 이제 IPO 과정 중에 있을 때그 재무제표들이 가장 아름답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 연말 감사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그걸 토대로 내년도 IPO를 진행을 할때 증권신고서 작성이라든지 이제 실제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우리가 정말 상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작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백업을 하는 것이 지금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이 분야에 들어온 거는 그 바이오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왔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뭘까를 고민을 했을 때 비연구자로서, 그리고 재무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바이오 산업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많은 바이오 산업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 분야에,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바이오 산업을 잘 아는 재무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장기적인